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이력을 3차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5년까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포함해 국보 보물 중 목조 건조물 문화재 221건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이력을 3차원 유형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HBIM을 구축합니다. HBIM은 건조물 문화재의 3차원 형상 정보뿐 아니라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수리 이력 등에 관한 비형상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정보 모델입니다. 그동안 일반 건축 분야의 설계 시공 과정에서 주로 활용했던 BIM을 문화재 수리 분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HBIM을 문화재 분야에서 적용해 오는 2025년까지 국보 보물 중 목조 건조물 문화재 221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을 포함한 국보 보물 목조 건조물 문화재 27건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HBIM이 구축되면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건조물 문화재 주요 구조부의 접합 방법과 내부 구성 부재의 형상 등을 3차원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부재별 재료 정보와 수리 이력 등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 수리 시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할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구축된 HBIM 정보는 외부에 공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가상 증강현실, 3차원 입체 프린팅 등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향후 국보 보물 중 석조 건조물 문화재와 국가 민속 문화재 등으로 구축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건조물 문화재 HBIM 작성 기준 공고를 통해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에도 통일된 HBI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